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대두님 질문 너무 멋진 해준대요. 우리 주위에 혹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.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어. 나는 내가 전지전능 영이야. 무한한 능력이 있어. 하면 돼. 이렇게 하면서도 은근슬쩍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마음이 숨어 있어가지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? 아, 또 못하면 또 어떻게 하지? 또 뭐 한다 했는데 또 못 해내면 어떻게 하지? 막 이런 불안한 혹은 은근히 걱정 이런 것들이 두려움 이런 게 살짝 깔려 있을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출발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응원하고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? 한 질문했네요. 너무 좋은 질문이죠? 박수 한번 보냅시다. 네. 사실 어떤 경우도 똑같습니다. 첫째는 방향을 잘 잡으세요. 두 번째, 방법을 제대로 하세요. 이거 딱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. 방향은 첫 번째, 방향을 잘 잡도록 해주는 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방향을 잘 잡을 줄 알았다면 뭐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. 방황할 필요도 없고. 그래서 방향을 잘못했을 때 집안에 방자 돌림이 있어요. 방황이라고요. 이쪽으로 가는 수가 있죠. 그래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눈 밝은 선지식. 그렇다 해서 시력이 좋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. 눈 밝은 선지식 만나서 방향을 잘 잡으세요. 그분은 만나자마자 진단서를 딱 끊어줘요. 처방약을 내고요. 뭐 지금까지 잘 안 된 그 원인은 맥을 딱 짚어줘요. 뭐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입니다. 자기 자신을 바르게 딱 알도록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은 전지전능한 영이니까 전지전능한 창조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네 하고 빵빵한 자신감과 긍정으로 출발하게 된다니까. 이게 힘이 딱 받쳐지는 거예요. 자, 거기서 제일 먼저 자신을 알게 하는 과정을 살펴줘요.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.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? 이렇게. 이 질문을 통해서 공부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자신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자신이 존재하려면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를 사람들은 언뜻 생각을 못해요. 거창한 걸 막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빨리 안 나온다. 이때 살짝 힌트를 주는 게 숨 쉬어야 살지 않습니까? 아, 숨 쉬어야 사네.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. 숨 쉬려면 뭐가 필요하죠? 이렇게. 그때 공기가 필요하네요. 우와, 그러면 그동안 공기한테 덕부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면 어휴, 덕부이도 안 했네요. 바로 이거예요. 공기한테 덕분이다. 요게 바로 방향을 잘 잡는 거라고요.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가요? 먹으면서 입으면서 자면서 어휴, 먹을 때 농사 지준 분 고맙다 했어요. 먹을 때 숟가락 고맙다 했어요. 우와, 가스 배달한 아저씨 고맙다 했어요. 안 했잖아요. 그러면 그동안 내가 고마워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구나 하고 이 원인을 딱 짚어준다는 거죠.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때부터 하나는 자 찾아냈네. 그동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했던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서 고마워하지 않았네. 이거예요. 그러면 지금부터 뭐 방향은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네. 이거예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방법. 방법은 뭐냐? 본인의 노력과 주의의 도움으로 세상이 돌아간다. 이걸 인연 과보의 법칙이라 그러거든요. 그럼 본인이 그동안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? 주위에 도와준 덕분이라고 고마움에 보답하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. 오직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노력만 했지. 야, 여기서 또 발견하죠. 아,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네. 오로지 방법은 인연 가보의 법칙, 인과법에 맞춰서 하고 철저히 뭐 도와준 덕분이니까 주위 모든 사물, 사람, 사근, 사근의 일이요. 그 일하는 모든 것에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시면
방법이 딱 맞게 됐고 시작이 끝이고 느낌이 시작이고 느낌이 열매고 느낌이 결과니까 느낌이 뭐 아주 잘 돼서 결과가 좋아진 그 느낌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이렇게 방향, 방법 두 개를 정확히 알고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. 이 방법을 놓치면 안 된다. 그래서 야 이걸 딱 알고 나면요. 하늘이 안 도와주면 살 수도 없고 땅이 안 도와주면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살 수도 없고 여기까지 가잖아요.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. 와 전부 다 같이 잘 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. 그래서 내가 밥 먹는 것도 와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밥 먹어야 되겠다. 옷 하나 입는 것도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옷 입어야 되겠다. 이렇게 내 사고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해놓고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. 왜? 어떤 것도 같이 잘 살지 않으면 내가 잘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이죠. 그런 말을 뭐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다 막 이렇게 표장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여러분 살펴보시라고. 상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잖아. 그럼 상대가 잘 돼야 된다는 거지. 세상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잖아. 세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지. 바로 여기가 딱 자리가 잡혀야 돼. 모든 것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되네. 그때 내가 잘 사네. 이걸 목적지라고 딱 표현하고 그 중간 과정에 여러분 단기 목표를 세워서 분명하게 보답하는 행동을 내가 늘 고마움에서 출발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걸 해내야 되겠다 하고 단기 목표를 세워서 나가는 거야. 그때 여러분 고마움이 언제 느껴지냐면 내가 무심해 있어야 고마움이 느껴져요. 또 특히 내가 무심해 있어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한 고마움이 또 전달이 잘 돼요. 여러분 상대방이 무심이 아니잖아요. 그럼 내가 고맙다 해도 자기는 지금 다른 생각이 가 있어요. 그 고마움이 전달이 안 돼. 또 상대방이 내한테 고맙다 했을 때 나도 다른 생각이 꼽혀 있잖아요. 그럼 고맙다는 막 말을 하는데 느낌이 안 와. 그래서 고마움 표현은 무심해서 시작해야 되고 상대도 무심해 있을 때 그 고마움 표현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방향 방법 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 가면 아 무심해서 시작해야 되고 고마운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. 요 방향으로 그리고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네 하는 방향을 딱 잡아서 방법을 향해서 간다 이거죠. 정리가 됐을까요 여러분? 자, 도움 잘 받는 노력 그 고마운 표현 보답하는 행동이다 이거죠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